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방산 테마, 방산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몇 달 전만 해도 저희가 불과 태조 이방원 이야기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이 커졌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신재생 섹터 태조 이방원 중에 신재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부각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주들 역시도 먼저 좀 모멘텀을 받았다가 지금 충분히 주가가 조정받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 러우 전쟁이 종료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살짝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바뀔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 내에서는 각 국가들이 GDP의 1에서 1.5% 방산비로 증액을 이미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계획된 대로 방산 물품이죠. 방산에 대한 어떤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 방산의 경우에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내년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경기 침체 거의 100%라고 얘기를 이제 슬슬 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는 100%이고 언제 그것이 뭐 1분기에 오냐, 2분기에 오냐, 3분기에 오냐 그 시점만 우리가 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B2G 아니겠습니까? 방산의 어떤 고객은 기업도 정부죠. 아니고요. 개인도 아니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미 지급 보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방산주에 대한 메리트는 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들에 대한 좋은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흐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약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요즘 들어서 또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이건 한번 HTS를 보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보시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네. 흐름입니다. 보시는 어떻습니까? 86,800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뭐 별다른 이슈도 없이 밀렸어요. 네네. 그러더니만 다시금 저점을 찍고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5조 원 규모의 최대 규모의 수주를 그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발표가 나면서 한번 새로운 물량이 맞았습니다만은 다시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잡고 반등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이미 한 11월 2일이죠. 전고점 수준까지도 그렇네요.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와야 될 수주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아랍에미레이트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나 이쪽 쪽으로 수가 수주가 충분히 나올 기대가 있는 만큼 결국 방산 섹터 전체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방산주들이 있는 상황인데 뭐 전반적으로 추세는 한번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방산주들 관심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최선호주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일단은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어떻게 보면 이번 방산 랠리의 그 서막을 알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쵸. 폴란드 쪽에서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2만 원대에서 3만 2천 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태조 이방원 내에서 방산주의 랠리의 선봉장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 수주가 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RA 법안 그리고 공화당의 어떤 선거 결과 때문에 네. 주가는 밀렸습니다만은 일단 현대로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의 이유는 이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슬슬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 쪽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현재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르웨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진국이죠. 이게 중요하냐면은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 수출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한번 기록을 하게 되면은 추가 수주가 더욱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미국이죠. 미국이 사가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뭐 네.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노르웨이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향후 있을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봤을 때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네옴시티 쪽으로 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의 방향을 좀 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가 도시 전체를 100% 친환경으로 돌리고 싶어 하고요. 그 중심에 수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수소 테마 정말 무섭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모빌리티 경쟁력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수소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고 현대로템은 수소 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네옴시티 하면은 길게 이렇게 이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수소도 만약에 트램을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수소와 관련된 어떤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빈살만 그분이 이제 오시는데 현대차 그룹과도 미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수소의 진심인 어떤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본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방산 더하기 네옴 관련주로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25,600원에서 네.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서야 좀 돌아서는 첫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은 좀 너프하게 한 23,000원 정도 넉넉하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 3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들 다시 전고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